라고 얘기했고요. 특히 미국에게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동해는 동해인데 일본해가 아니다. 왜 미국 국방부가 일본해라고 쓰느냐라고 이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 제기도 못했다라면서 뭐 혹평을 하고 들러리 외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게 그 야당도 이게 좀 외교나 이런 부분은 정쟁의 대상이 안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게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런 이제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이게 그 과거에 집착한 이런 게 비판입니다. 좀 이게 미래를 보세요. 지금 이게 위협은 누가 뭐래도 이게 러시아, 중국, 북한이 결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서서 미국, 일본 우리가 지금 이게 미래로 결속하면 나가자는 건데 이걸 자꾸 이게 과거에 뭐 일본의 오염수 어쩌고 하면서 비판하는 저는 너무 이게 그 운물한 약간 개구리 정저지화라고 그러죠. 정저지화 이런 게 좁은 안목이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자 시사드민거는요.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단지 신채호 선생도 말씀하셨고요. 세계의 역사와 세계사는 모든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 외교를 통해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뭐 1953년, 65년 얘기했는데요. 다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들을 잘못 바꿨던 대표적인 사례고요. 일본이 저렇게 과거사 부정하고 이제 일본에 내에 있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 영토 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셈이 됐어요. 어떻게 우리 영토를 지키고 일본의 그 무참했던 36년 동안의 범죄를 다룹니까? 저는 이번에 하면서 이 세 사람의 국가 지도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 그리고 일본의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한 줄 알았어요.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도대체 일본의 그 잘못된 더군다나 미국 일본 시스템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경제 시스템 군사 시스템 다 종속이 되겠다 네. 생겼습니다. 제가 최근에 러시아에서 본 얘기 들었는데요. 우리가 비우호국가로 찍혀가지고요. 모든 국민들이 KGB에도 불려다니면서 지금 경제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무역 교육 다 지금 누가 KGB에 불려다닌다고요? 우리 교민들이 예, 우리 교민 또 방문하는 예예 예, 우리 뭐 교수님 또 우리 기업가들이요. 그런 상황들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미국과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도리어 그 시스템이 종속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미국과 일본의 종속된 종속 외교로 우리는 졸졸졸 따라다니는 상황이 됐는데 이걸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거의 홍보맨들이 내놓는 자료 읽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위기 상황에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 국가가 설립된 이후로 최고의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후쿠시마에 갔어요. 그러자 일본 언론에서 내일 이제 22일 아닙니까? 이달 말 방류 시점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일본 정부가 일본 어민을 위해 기금을 마련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일본 교토통신이 한 보도 내용들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제 일본 어민들도 반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면담하면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 그리고 거의 큰 액수입니다. 이 일본 어민들의 피해 대책 지원용으로 300억 엔, 우리 돈으로 2억 2,800억 원이거든요. 거의 3,000억 원에 육박하죠. 2,800억 원? 그러니까요. 우리 돈으로? 2,800억 원. 예. 그리고 어업 지원용으로 4,600억 원. 예. 그러니까 둘을 합하면은 거의 7,4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이 엄청난 돈을 피해용으로 이제 하는데 오죽하면 많은 그런 우리나라 그 관계자들조차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일본은 저렇게 앞서가는데요. 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배상 요구를 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대표죠. 일본에서는 어민들 기금을 조성해 준다는데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된다. 물론 일본이 안 해줄 수도 있지만은 일본에서 우리 피해에 대해서 뭐 수매를 한다거나 손실금을 보전한다든가 이런 요구를 우리가 일단 시작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오랜만에 바른 말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서정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 대표 이런 일본이 처리수 방류하는데 그 삼중수소 있잖아요. 보더기 중국이 훨씬 많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상시적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그 산둥성부터 쭉 있잖아요. 수십 개 거기서 배출한 게 몇 배인지 보시고 그럼 이게 중국부터 배상 요구해야지 일본부터 하면 됩니까? 그렇게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딴 데가 갔다 이런 경우를 뭐라냐면 경강부회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으로 인해서 무수한 피해를 당하고 일본의 방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걱정하고 검증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중국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 국제원자력기구로 다 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방류되는 거는 수백 종 가까운 것 중에서 몇시까지 지금 아직 우리가 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발암물질도 종류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갑자기 네. 또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주 경강괴입니다. 네, 오늘 뭐 아주 토론이 진지하고요. 사자성어가 막 나옵니다. 정저지와 경강부회.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의를 캠프데이비 정상회의를 역사의 획을 긋는 외교 성과다. 또 민주당이 성과가 표명하는데 급급하다. 아까 민주당을 향해서 정조지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교도 잘한 거는 좀 잘했다고 박수를 치야죠. 이번에 아주 역사의 진짜 역사적인 회담 아닙니까? 캠프 데이비드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진짜 세계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이루어졌던 이런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게 엄청난 저는 성과를 거뒀다 이래 보고요. 조금 전에 우리 그 김원국 선배님이 뭐 이야기했는데 옛날에요. 진짜 핵오염수가 그때 사고 났을 때 후쿠시마 막 방출이 됐잖아요. 2011년 예, 3월 11일. 그때는 진짜 처리 안 된 핵오염수가 방출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구체적인 실질적인 피해 준 게 증빙된 게 있습니까? 지금도 손해배상 못하는데 처리된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당시는 자연재해인 거고요. 그 당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금은요. 일본이 이제 일부러 하는 인위적인 방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대책이 다른 거지. 어떻게 똑같이 또 갖다 붙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또 경강부회입니다. 자, 김원국 박사가 저 서준혁 변호사 선배 되시나 보죠? 예. 네. 약간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취자 여러분 네 글자 평가 받고 있습니다. 격화소양. 예. 이게 뭔 뜻이에요? 서정 변호사. 격화소양. 거기 뭐 신발에 그 속 그 끌을 때 왜 신발 신고 끌으면 시원하지 않잖아요. 예. 그걸 격화소양. 뭐 충분하지가 않다. 예. 네. 동상이몽. 오늘 사자성어들 많이 쓰십니다. 그다음에 또 오염수는 오염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뜻이에요. 단계 상승. 예.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개인 SNS에 윤석열 정권 무능도 풀여 국가폭력 자행 조폭 그 이상이다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전반적인 잼보리 또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검찰 행태 여기에 대해서 아마 화가 크게 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폭 정권이다. 국가 폭력을 줄여서 이제 국폭 정권이라고 했고요. 역사와 국민의 무서움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정권이다. 국가 권력을 사유하는 국폭은 조폭 이상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통한 회의 협박에 검찰서 허위 자백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까지 첨부를 해서 본인이 현재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기 본인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조폭 눈에 조폭만 보인다고 본인에게 이재명 대표 보세요. 자, 첫째 쌍방울 KG그룹 조폭 출신의 기업인 도움받아서 이화영 부지사부터 구속돼 있잖아요. 첫째야.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수행 비서들 보세요. 백모 씨, 김모 씨 전부 조폭 출신으로 처벌도 되고 의혹이 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자기가 그 조카도 조폭 출신으로 변호한 게 있었고 본인도 조폭 변호했잖아요. 항상 조폭 변호하고 조폭 출신 수행 비서 쓰고 조폭 기업인한테 도움받은 분이 어디 검찰을 조폭이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참 격화된 저런 발언은 왜냐하면 사실관계 명확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 하는 발언인데요. 수행비서란 분들 있잖아요. 과거에 뭐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지만 그분들 열심히 하는 아주 굉장히 선량한 분들이었고요. 또 누구든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악마도 변호를 해야 되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거든요. 소정욱 변호사님은 아주 나쁜 사람들 많이 변호하실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라도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변호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들. 제가 알기로 뭐 저도 옆에 있었지만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이 윤석열 정권 이전에도 엄청난 검찰의 그런 조사에 실려들었지만 단 하나도 지금까지 밝혀진 게 있습니까? 오직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압수수색 또 먼지떨이 그리고 별건 수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런 검찰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네. 진지하게 경청해야죠. 자, 이재명 당대표가 어쨌든
조사를 또 마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9월 달 영장 청구설이 또 나와요. 10월 얘기가 아니고 국회의사 일정 두고 여야가 또 갈등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제 그 계속 이재명 대표는 겉으로는 특권을 포기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친명 의원들은 차라리 우리 투표를 보이콧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숨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맞서겠다는데 친명은 당당하게 부결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포기하려면 딱 당론으로 정해서 나 실질을 받으러 갈 테니 통과시켜 주시오. 내가 약속을 지킨다. 이재명은 이렇게 당당하게 당론으로 왜 말 못합니까? 당당하게. 지금 와서 이게 또 어떻게 말을 바꿀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논쟁이 있는 거예요. 검찰의 정치적인 이런 기소 행태 그리고 영장을 치는 행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법부이자 행정부 일원으로서 검찰이 입법부의 더군다나 야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야당의 대표가 회기 아닐 때 출석해서 하겠던 가장 중요한 거는 영장 심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출석해서 영장 심사를 받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일부러 회기 중에 해서 야당의 분란을 도모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꾀하겠다. 검찰이 이런 정략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당의 대표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랬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대표를 지키는 것은 뭐 정치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이런 검찰의 정략적 행태가 정말로 멈춰져야 된다. 비회기 중에 출석해서 영장 심사 받고 하면 네. 딱 답이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회기 중에 해서 야당의 분열을 깨하고 이로 인해 정치적 이득을 보이겠다는 네. 이 검찰의 졸렬한 행태 자, 이제는 바꿔야죠. 그 들어요. 그 당내 민주당 의견도 이제 갈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불출될 것이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도 이제 그 상식적인 의원들이 있겠죠. 이걸 만약에 보이콧하면 그거는 바로 당이 깨집니다. 어떻게 보이콧을 합니까? 무기명 투표하게 돼 있잖아. 그런데 보이콧해서 나가버리면 누가 나가고 누가 투표하는지 알잖아요. 그럼 이게 투표한 사람은 전부 이게 수박 아니냐? 또 왜 가결하려고 투표한 거 아니냐? 당이 두 조각 납니다. 우리 역사상 아직까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보이콧한 예는 없다. 예. 말도 안 되는 게 억지 지금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이게 당이 무너집니다. 갈등이 본격화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하신 거 보자. 저는 갈등이 크지 않을 걸 봅니다. 일부 항상 얘기하는 분 몇 분이 항상 언론에 조명돼서 얘기되는 거고요. 실제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결과 단합이 최고다. 결국 전제 이 정략적 행태의 검찰에 맞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시나리오들이 얘기되는데요. 네.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이 잘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두 분도 한 줄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 대한 결과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서정욱 변호사 해주세요. 3, 2, 1 같이 연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계획이 다 있었답니다. 이어서 시사 도밍고 김웅국 박사이세요. 3, 2, 1 깡통 외교. 너무 행복해 웃어. 너무 행복해서 웃겠답니다. 예. 아 슬픈 일이죠 우리 대개는요.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서적 평론가 김웅국 시사 도밍고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끝고. 이 노래로 하겠습니다. 박마루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제가 문과 졸업생인데 취업 준비하다가 IT 쪽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하는 것도 많지 않고 어디서부터 배워야 할지 막막할 때 서울시 청년취업 사관학교를 알게 됐어요. 여기는 클라우드나 핀테크 같은 전문 교육도 무료로 배울 수 있고 교육 받는다고 취업까지 되겠어? 했는데 자기소개서랑 면접 지도에 일자리 매칭까지 해줘서 지금은 제가 원했던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울이 당신의 마음에 맞춥니다. 자세한 관련 문의는 120으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TBS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의 일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폭염경보 수준인 곳이 많습니다. 온열질환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오존 농도가 서울과 경기도, 충남, 전남, 부산, 울산, 경남에서 나쁨이니까요. 오늘 바깥 활동을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강수량은 5에서 40mm겠는데요. 서울과 경기도에는 5에서 60mm로 더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비롯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 모레는 전국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TBS 기상정보였습니다. 95.1 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허리케인 라디오 3부 시작합니다. 이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유해준 나에게 그대만이. 나에게 다른 사랑은 없다는 걸 이제 나는 알아요. 나에게 사랑은 항상 하나뿐이었다고. 나의 사랑은 그대 단 한 사람. 나에겐 오직 한 사람. 세상 누구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 말 너에게만 하고 싶어. 네가 없이 난 살 수 없어서. 사랑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주길 바래. 그대만이 하나.
하나 되는 그날에 나와 함께한 그 대단한 사람. 나에겐 오직 한 사람, 세상 누구보다 내게 소중한 사람.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이 말 너에게만 하고 싶어. 네가 없이 난 살 수 없어서. 사랑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마지막 그날까지 사랑으로 남아주길 바래. 그대만이 내게 남아있는 미련 모두 버려도 내 사랑은, 내 사랑은 아직 너 하나만 원하는데. 영원히 너를 지켜준다는 약속 하나로만 살아가는 나에게 내 사랑은 단 한 사람. 다시 태어나도 그대만은 사랑할게. 네, 유해준 씨 나에게 그대만이 듣고 왔습니다. 유해준 씨가 어제 MBC 일요일 날 복면가왕 거기 출연해서 멋지게 노래했었는데 이분이 첫 번째 작곡으로 했던 노래가 박상민 씨가 부른 무기여 자리 거라 했답니다. 아 근데 무기여 자리 거라 이 노래가 첫 곡이었는데 이 노래 뜨기 전엔 돈이 없어가지고 버스도 못 타고 다녔다 이런 인터뷰를 김성주 진행자와 같이 어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유해준 씨도 한번 좀 한번 모셔보자고요. 예? 금산택 PD, 오케이? 예. 제대로 잘 좀 할 수 있을라는 모르겠네. 봄밤님께서 이 노래 너무 좋네요. 예. 그러게요. 김경래 부장의 가을 타나 이런 노래를 다 하고. 예. 자, 잠시 도로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도로공사의 황숙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고속도로에서 지금 사고 때문에 불편한 곳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으로 기린 4터널 안에서 승용차의 추돌사고인데요. 1차로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 부근 정체가 됩니다. 반대 서울 방면 덕수삼태에서 강일 구간 차량이 많아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는 동수원 진입하는 부근 추돌사고 있어서 동수원 일대에서 광교터널까지 밀리고 있는데 이후로든 군자 분기점 부근 도로 1차로에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주의 운행 필요하고 이곳 군자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도 정체가 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는 광주 방면 차량이 많아서 흥천입포에서 동곤지암까지 밀리고 초월 나들목 일대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기흥 일대와 신갈 분기점에서 서울 요금소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고속도로 상황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점심 먹고 디저트쇼 동물원 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연히 길. 때로는 힘들었지요. 당신과 함께 하는 게
때로는 힘들었지요. 당신과 함께 하는 게 아무리 내 모든 걸 다 주어봐도 당신은 냉정했지요. 이제